오, 여유숙 아니야, 여유숙. 오, 좋네. 야, 수고했다, 오늘. 야, 공식 첫 경기 1승이네요. 스타트가 좋네요. 아, 공식 첫 승. 스타트가. 공식 경기 첫 승. 아, 그래가지고 오늘 뭐 선수들은 잘해서 이제 오늘도 뭐 고기 먹으러 가고. 오. 우리는 내가 이 준비한 거야, 여기. 허이스테니까 좀 먹어. 아이고. 야, 맛있겠다. 네. 야, 맛있는 건 다 드시러 다니네요, 형님. 멍게, 뭐 통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 준비했습니다. 아, 좋아. 통영김밥. 엄청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아, 통영 가면 통영김밥 꼭 먹어야죠. 먹으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지. 밥이 넘어갈까요?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항상 분석은 해야 되니까. 아, 밥 좀 먹고 합시다. 김영아, 너는 뭐가 불만인 거야? 형이 제일 불만이죠, 지금. 불만 없고요. 뭐 첫 경기인데 뭐 잘 해줬는데 미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, 디펜스에서.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좀 빨리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젓가락 나르면서 먹으면서 해, 먹으면서. 먹으면서. 표정들이.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오펜스 리버. 너는 인마 조용히 해, 네가 뭐해. 네가 분석을 왜 그래, 인마. 아, 예, 예. 국제 업무하는 놈이. 예, 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성게 비빔밥은 없을까요? 성게 비빔밥 여기 있다. 아, 예. 비벼. 예, 알겠습니다. 야, 근데 로테이션은 잘 되는 것 같아. 오, 드디어 칭찬. 디펜스에서 로테이션 수비는 잘 되는 것 같은데. 아, 밥 좀 먹고 합시다. 좀 아쉬운 게 리바운드. 감독님도 경기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. 야, 오펜스 리바운드 오늘 몇 개 줬냐? 한 16개, 17개 줬죠. 저번에만 12개 줬던데. 7개 차이 납니다. 정당한 걸 많이 만회했습니다, 오반에. 적어놓으셨구나. 뭘 만회? 그게 만회한 거지. 아유, 제발. 좀 그런 부분. 먹어, 먹어. 네? 좀 먹읍시다. 아, 눈치 봐. 근데 오늘 조금 걱정을 했는데 사실 운동을 많이 시켰네. 응?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로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돌면 아, 저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. 끝인 줄 알고 있는데 끝까지 리바운드까지 잡을 수 있게 박스아웃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펜스를 많이 뺏긴 거 국제 업무. 국제 업무니까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서. 국제 업무 화이팅! 눈치 봐, 엄청 먹는데. 우리 애들도 아직 이제 경험이 없어서 이제 이쪽에서 플레이가 일어나면 감독님 한술도 못 떴어요. 이 반대 사이드가 플레이하는 선수의 시야에 탁 들어와야 얘가 패스를 주는데. 배고플 텐데. 그 음식 놔두고 저는 전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. 빨리 일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해야 되는데. 그렇지. 앞에 음식 놔두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진짜 많이 스트레스가 받았고 배고파서 죽겠어요, 지금. 감독님 저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아셨어요? 표정에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던데. 네? 아니 감독님 시절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구단주님이 와서 계속 밥 먹는데 얘기하면 그런 구단주가 없었지. 구단주님 바쁘셔가지고 안 오셨어. 허재 같은 구단주를 허재 씨 만난 적이 없어요. 맞아, 아 너무 다 같이 다니는구나. 너 입맛에 맞는 거만 먹냐? 아니요, 저 다 먹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요. 멀어서? 네, 멀어서 이거 방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국제 먹고 파이팅. 이참에 좀 충무김밥 좀 가져가겠습니다. 뭐가 먹었는데? 건강하지도 않고. 이메리칸 스타일. 이때야, 빨리 먹어야 돼, 이때야. 입에 우겨 넣어야 돼. 그래, 오징어 저거 넣어야 돼. 오징어 김치. 너 아까 현진이가 노마크 메이업 하는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. 손으로 칠 것 같아. 4대 1이야, 4대 1인데 그걸 내가 치더라고. 아니, 너는 왜 와서 옆에서. 아니, 가져가라며. 허 대표님 앞에만 음식이 있잖아요, 지금. 아니, 허 대표님 앞에만 맛있는 게 있잖아요. 아니, 너는 왜 와서 옆에서. 여기 그 대표님 쪽에 맛있는 게 많이 있어. 좀만 더 갖고 왔고 할 말 다 하신다 그래도 이거 적응했어 이제 이게 영어를 하는 거야. 해외 업무 팀이시니까. 아 우리 빈스. 아 이제 드셔. 처음 봤어 드시는 거. 아우 이제 감독님도 드시고 우리가 내일 모레 경기지. 네. 어스케다. 네. 내가 웬만하면 칭찬은 안 하는데 아예 안 하셨어.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드디어 애들이 이제 라운드가 바뀌면서 보면 애들이 좋아지겠어. 나는 쟤네들 갖고 어떻게 시합하나. 나는 진짜 나 고민 많이 했거든. 그런데 아 이제 웃으시네. 애들이 이제 조금 여유만 가지면 팀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.
야, 개막이 이제 15일 전이지. 15일 남았죠. 목표 20승입니다. 너 지금 쌓이는 게 20승이면 많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? 54경기에 24승 5승하면 프리에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5할 승리. 그러니까 농구 캐비의 발전을 위해서 신생팀이 한번 돌풍을 일으켜야죠. 근데 저기서 또 뭐 27승이 오르면 또 XXX 내려오라고. 뻔하잖아. 야, 54경기에서 반타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현실적으로 20승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저는 올해 20승, 내년에 30승, 그다음에 40승 해가지고 통합 우승하려고 딱 그것도 정해놨어요. 현실적인 분이시다. 현실적이죠. 그거 네가 왜 정하는데? 아, 저거 저 네가 대표 물어봤는데 방금. 네가 대표로 나왔어. 물어보지 말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시던지. 자, 가자, 올라가자, 시작.